좋아하세요? 도꼬민초는 민트 초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도꼬민초 씨 끊으세요. 민초 싫어하시는 반민초단입니다. 그러면 척결해야 돼요. 네, 취급하지 않습니다. 척결해야 돼요. 혹시 그 명찰 다셨어요? 그 민초를 먹고 올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명함 가지고 다니세요? 네, 그 제가 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학파예요? 미국 출신인데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포 스타일로. 네, 교포 스타일로 해주세요. 성격 영어는 뭐지?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 원래는 이제 퍼스널리티가 한국말로 뭐지?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도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아니 나는 되게 고차원적인 개그였는데? 아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여기 말하니까 웃겨. 오이의 프로필입니다. 성격은 낙관적이고요. 출산지는 논산의 오이밭입니다. 논산? 네, 꿈은 김치찌개 데코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특징은 재밌는데? 네, 특징은 오이지만 참참하십니다. 좌우명은 당근에게 지지 말자고요. 좋아하는 것은 안경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상어고요. 롤모델은 청새치맛 오이입니다. 네? 청새치맛 오이. 마이너스 2700년 8월 3일이고요. 기원전인가요? 기원전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 있었어요. 제목. 참치의 영양분을 흡수한 오이. 이 주목해주세요. 이거 무슨 포인트예요? 오이. 아 오이. 이거 주목이 나갑니다. 오이. 네, 일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이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섬 밑에 살던 참치가 오이밭으로 불시착했어요. 물이 없어 참치는 오이의 영양분이 되었고 오이는 참치를 흡수해 참치맛 오이가 되었어요. 참치맛이 되었다. 신난다. 참치야 고마워. 참치 영양분을 흡수한 오이는 헤엄이 가능해졌어요. 네. 다른 마을을 가보자. 저 되게 피곤했어. 이거 쓰면서 졸렸나 봐.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되게 뭐라고요? 작아져 본인이. 저는 뭐 계획. 무슨 계획 가져왔대요 오늘? 피아노 치기. 피아노 잘 안 치고 있지 않아요? 가끔 칩니다. 네. 계획이니까요. 네. 치기는 그 밑에 있어요. 네. 네. 보면은 뭐 춤 연습 열심히 했고 뭐 피아노도 반 개 쳤고 낚시도 갔다 와서 두 개 반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 뭐 결과는 뭐 제 인생 제가 그냥 만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는 5점을 줬습니다. 총점수는 85점이에요? 네. 총점수는 그냥 뭐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후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85점. 계획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뭐 그림도 있고 복싱도 있고 작업도 있고 클래킹 뭐 운동도 있고 뭐 네. 근데 추진이 왜 이렇게 싸나요? 왜 방금 중도 하차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